잡수세요. 아, 누가 이런 걸 사오랬어? 괜히 던수구리. 제가 산 거 아니에요. 친구가 기어이 들려주던데요. 뭐 하는 친구인데? 대학생이에요. 대학생? 아니 서울에 대학생 친구가 있었어? 네. 아주 담 붙은 건 어떠세요? 아휴, 살살 풀리는 눈치야. 달래가면서 사는 수밖에. 내가 오늘은 쉬었지만 아주 쉬는 거 아니다. 네? 너 한밭집이 뭐 하는 데인 줄 아니?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. 그럴 테지. 내가 오늘을 위해서 살았지. 안 먹고 안 입고. 한밭집이 뭐 하는 데냐 하면 말이야. 공사장 인부들한테만 대놓고 밥을 해야 되는 데인데 몸은 좀 고되겠지만은 왼쪽을 다리 품파는 데 되려고. 응? 네. 고마워. 낸다는 서류 냈고? 에이, 경쟁이 심한 눈치였어요. 안 될 거예요. 운에다 맡겨. 그래야죠. 저부터 김밥이나 파고 당일 아이로 안 받아 나도. 안 되기 쉬워요, 아줌마. 그래, 그래. 뭐든지 형편되는 대로 하자. 나하고 같이 있게 되면 있고 또 아니면 아니고. 응? 좀 대학 가는 책을 보는 것 같대?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복귀가 안 돼서요. 정말 걔 왜 그러니? 지네 학교 축제 내가 꼭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얘 지금 막무가내야. 복도 맞네. 나한테 왜 그런 부탁을 안 한다니? 나라면 얼추 나갈 텐데. 내가 그 생각을 왜 못했지? 규태야, 네가 가라. 얘 좀 봐. 성재가 원한 건 내가 아니라 너란 말이야. 난 공부해야 해. 시간을 그런 식으로 자꾸 쪼갤 순 없다고. 공부? 그래, 공부해야지. 정말이야. 내 얘기 흘려듣지 말고 잘 좀 생각해봐. 넌 신사복 빌릴 때도 있잖냐. 교복 입고 가면 되지. 암튼 난 안 돼. 왜 나한테 이래? 성재한테 아예 그렇게 말할 것이지. 말했지. 근데 걔가 어디 누구 말을 듣는 애니? 네가 대신 가서 어떻게 적당히 잘 좀 해라. 파트너 불참해도 되겠니? 아, 성재야 너 멋있다고 하지 않았니? 은재. 너 무전여행 갔다 왔을 때 자식 기억하고 있으면서 또 한 번 듣고 싶었어. 성재네 학교 구경도 하고 좋잖아. 넌 뭐든 부딪혀보는 게 취미 아니니?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성재가 아니니라. 누군데? 또 돈 안 드는 짝사랑?